네. 자, 백신 접종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 기업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푹 쉬었는데도 지금 목이 완전치 않아서 네. 걱정입니다.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는데. 주사 또 맞았죠. 네. 엉덩이를 두 번이나. 오늘도, 네. 오늘도 주사의 효과가 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네. 빠른 케어를 기원합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광고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또 어떤 일로 광고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방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앵커님이 광고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사실 TV 광고 등 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약간 반은 맞고 반은 반, 틀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늘 제1기획과 이노션을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제1기획, 이노션, 그리고 두산가의 오리콤 있죠? 그 아나운서분이랑 결혼하신 결혼하신, 그 예. 분이 오리콤 오랫동안 맡으신 거 아시죠? 네. 그분인데 지금 이게 전통적인 매체 보면은 전통 매체, 오리콤 TV와 같은 전통 매체. 전통적인 광고 업체 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이제서야 뜨고 있고 그동안 좋지가 않았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스 미디어 나스 미디어. 예, 에코 네. 마케팅, 에코 마케팅. 아. 인크로스 인크로스. 이런 거 주가를 보세요. 네. 주가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스 미디어는 빼고 인크로스랑 에코 마케팅을 보세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인크로스가 2020년도. 인크로스가 제일 좋았던 지금 게 나오죠? 올해 봄. 에코마케팅도 올해 초. 여기 약간 공백이 생겨서 네. 맞춰드릴게요, 예쁘게. 네. 여기 또 뒤에 그림이 있군요. 제 뒷부분에 그림이 있군요. 인크로스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여기예요. 네. 2020년 4월 달에 17,000원이었는데, 이게 6만 원 가까이 가요. 네. 8월 달까지. 네. 4, 5, 6, 7, 8. 5개월 만에 일어난 상승이고요. 에코마케팅,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얘는 두번 있었는데, 2019년. 7,400원에서 22,000원. 그 네. 다음에 여기 똑같이 2020년. 네. 12,000원에서 3만 원. 그쵸? 같이 겹치는 구간은 어디죠? 올해 초에 아니죠. 2020년이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제1기획하고 똑같이 볼게요. 제1기획. 2020년에 어떻게 됐죠? 와,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 자, 같은 광고 와, 업종입니다. 완전 역행했네요. 이노션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2020년. 모든 종목, 아무거나 자. 찍어도 다 오르던 시절, 그 시절. 야, 이 아니요, 종목들은 여기는 완전 그거죠. 역행했네요. 아니요, 여기는 거기예요. 팬데믹 일어났을 때. 언제 시점입니까? 2020년 초에서 3, 4월 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만큼이나 낙폭이 컸었다. 네. 이걸 보면서 광고 업종이 사양 산업이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에코 마케팅이나 인크로스 같은 이런 스타일의 새로운 광고 업체는 떴는데, 네. 그쵸? 네. 제1기획하고 이노션은 반대로 간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네. 터줏대감들이 하고 있던 방식에 광고가 먹히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에코마케팅 뭐몇번 말씀드렸는데 에코마케팅은 타겟을 해서 그 해당 특정 어떤 층만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광고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제1기획이나 이노션은 그냥 대대적인 광고 옛날에 하던 그냥 광고예요. 네. 대표적으로 TV 광고. 근데 인크로스는 또 요즘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SKT랑 협업을 해가지고 문자로 네. 광고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뜨는데 인크로스나 이런 것들은 역사에 신고가죠.
인크로스 역사적 신고가고 에코마케팅도 역사적 신고가 간 다음에 조금 횡보하고 있고. 네. 근데 다시 볼게요.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은 어때요? 이노션 계속 하향세. 네. 그렇죠? 제일기획. 제일기획 어때요? 2013년과 2019년 고점을 넘지 못했죠. 네. 이 차이예요. 광고 업종이 사양 산업은 아닌데 광고 업종에 뭔가 커다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크로스 같은 업체는 신고가를 가는 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광고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많이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 제품을 그때 많이 팔아야겠죠. 네. 서비스나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소비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광고주들도 이때다 싶어서 광고를 많이 하겠죠. 네. 근데 똑같이 그렇게 광고가 광고 업종이 같이 살아나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트렌드에 맞는 변화를 한 기업들은 더욱 더 탄력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디지털 광고가 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광고 업계 비중에서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게 50%를 돌파했어요. 이게 방송과 인쇄 매체를 합친 비중을 넘어섰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아, 요즘에 왜 안 치고 들어오시죠? 아, 그래서 아니 뭐 팩트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그러니까, SBS도 뭐 광고로 수익이 엄청 나고 있고 최근 광고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때문에 네. 더더욱이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그 뭐라고 할까요?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이, 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안 믿으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버만 저기요.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요 소장님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셔서 방송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니요 그런 분도 있다고요. 이 팩트니까 그러니까 뭐 뭐랄까 있으신데 뉴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있으신데 뭐 싸우진 물론, 않습니다만 예, 물론 그거를 맹목적으로 그것만 믿는 것도 예.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네. 분명한 사실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떤 하는 광고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가 훨씬 더 MZ세대들한테 잘 먹히고 이러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도 다들 뉴 미디어를 하나씩 갖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예. 현재 광고주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배분을 할 때 레거시 미디어에 많이 실던 거를 뉴 미디어 쪽으로 많이 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인크로스나 에코 마케팅이 뜬 이유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신문 지면 광고에 돈 많이 들어가 확 실는 게 옛날처럼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파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네.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코 마케팅이 어떻게 했냐면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앵커님이 골프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골프 검색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골프 용품을 추천해야지 농구 공을 추천하면은 살 사람도 아닌데 근데 옛날 광고는 그냥 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농구공을 딱 띄워놓은 거예요. 농구공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까운 돈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갔는지 어떤 스타에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미셸이 인스타그램을 들어간 사람에게 마이클 조던 신발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 마이클 조던 신발은 너무 신성화된 거라 이해가 잘못됐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아, 이렇게 경청만 하고 계신데. 아, 예. 아. 그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보다 그러면 새로운 미디어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이 수혜를 보나요? 아니면은 전통적인 그 광고 회사가 수혜를 보게 됩니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됩니까? 인크로스랑 에코 마케팅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네. 전통적인 터줏대감들의 변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 변신이 그래서 시작됐습니까? 오늘 제일기획 이노션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체질 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노력을 했죠. 이게 그게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체질을 네. 개선한다는 게 왜냐면 저희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그야말로 3, 4만 있었을 때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새로 미디어가 나오는 거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어려운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조직을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네. 방판 조직을 포기 못해서 네.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코로나19 때 타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방판 조직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니까 중국에서 좀 먹히고 그렇죠. 타오바오몰이나 이런 데서 잘 팔리니까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오르죠.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솔깃하네요. 제일기획과 이노선. 제일기획하고 이노선도 똑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랑 3위인가요? 네.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가 네. 그냥 얘네 그 캡티브 마켓, 이른바 자기 안에 있는 계열사 물량만 해도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제일기획은 삼성 그룹 거 담당을 했었고, 그렇죠.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변화가 필요가 없었고, 현대차 옛날에 지명 광고로 그냥 쏘나타 때리면 다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용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BTL, ATL이 있거든요. BTL은 Below the Line, 이벤트 전시 캠페인.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때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네. BTL이. 뭔지 아세요? BTS 동생인가요? 아니고요. 제가 답을 너무 알고 있어서. 자, 이게 BTL, B. 쉽게 말해서. 이벤트. 핸드폰 새로 출시됐을 때 네. 강남역이나 고속터미널이나 동성로에서 그 흰 옷 입으신 분들이 네. 알려주잖아요. 그 캠페인하고 알려주고 같이 시연하고 경품도 주고 그런 행사들을 못했어요. 네. 그런 행사가 BTL이에요. 아, 다 제일기획이 한 거예요. 다 전부 다. 왜 BTL이에요? 뭐의 약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Below the Line. Below the Line.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차차 다시 열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대대적으로 해요. 원래 핸드폰이 새로 삼성전자께서 출시가 되면은 거기에 막 20명, 30명 되는 인원들이 그거를 막 시연을 해줘요. 경품도 주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됐어요. 안 됐고. 네. 그다음에 ATL, Above the Line. 네. 이거는 TV나 라디오, 전통 매체를 통한 비대면 형태. 네. 이건데 이거는 뭐 때문에 축소됐다? 뉴 미디어의 등장 때문에. 예전처럼 TV, 라디오, 신문 여기에 나가는 것들이 많이 효율성이 낮다 보니까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BTL, ATL이 다 줄었어요. 근데 제일기획은 BTL, ATL 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서 인크로스나 네. 이런 에코마케팅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기획도 이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공룡이잖아요. 네. 공룡은 회전을 할 때 오래 걸려요. 오, 찰떡 비유. 아, 그래요? 인크로스나 네. 네. 에코마케팅을 이제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집이 작으니까. 올챙이 같죠. 올챙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을 피해 다니고 네.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면서 성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일기획은 공룡이다 보니까 늦게 돌았는데 네. 한번 돌면 파워가 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전환을 시켜서 디지털 광고 매출이 지금 40%를 돌파했어요. 얘네도. 매출 비중이. 그래서 최근에 제일 흥행한 게 컴백홈. 컴백홈 노래 아세요? 그럼 우리 때 그 컴백홈이요? 네. 서태지 아이들 컴백홈이요? 네.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스포크 컴백홈이 지금 유튜브에서 아, 진짜요? 광고가 흥행했죠. 아,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가전을 싣고 와서 컴백홈 하는 거예요. 아, 그 노래. 문이 쫙 열리면서 뒤에 가전이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게 떴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3기획이라고 또 만들었거든요. 네. 빈센조 보셨어요? 아니고 제3기획? 네. 빈센조 보셨어요? 뭐 뭔지 납니다. 빈센조 보면 송중기 씨가 계속 이게 지포 라이트를 튕겨요. 네. 띵, 띵 하면서 네. 내가 마피아의 룰이 있다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지포 라이터를 팔아요. 연기 욕심. 아유. 그게 뭐냐면 네. 제3기획회가 만들어서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컨텐츠 아이템을 아. 여기서 팔아요. 아, 일종의 그 PPL 같은 건가요? 네. 거기 나왔던 상품. 그렇군요. 지금 송중 씨 따라 찍고 싶으신 분은 여기 들어가서 지포 라이터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걸로 최근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좀 했군요. 예, 변화가 보이니까. 네. 변화가 보이니까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전통 기업들이 변화에 느릴 수 있지만 한번 변화하면 엄청난 그
확장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력들도 이런 변화가 없으면 숙련된 인력들도 많고 변화가 없으면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정체가 그냥 되죠. 이제 곧 화석이 될 공룡이에요. 근데 변화가 생겼으니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또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지난달에 예. 양봉이 크게 나왔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올 들어서 최고가 26,000원도 그리고 이렇게 쉴 때 보는 거죠. 지금 갤럭시 시리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뤄진 상태였다가 이제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휴대폰 전문이었어. 아까 말한 대로 휴대폰 지면 광고라던가 아까 BTL 이렇게 막 부스 차려놓고 시연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했는데 비스포크라는 브랜드가 떴잖아요. 네. 비스포크가 떠서 포스코 강판이 컬러 강판으로 또 갔잖아요. 컬러가 막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냉장고 나왔죠. 식기세척기 요즘에 또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뭐 한국 음식은 닦기 힘든데 비스포크가 해결해 주신다. 비스포크가 한국 식기를 잘 닦는다 해서. 제1기획은 그 특히 비스포크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한번 가격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고가 기록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26,000원까지 찍었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네. 급등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하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전고점 도전까지 갈 것 같아요. 3만 원. 그리고 저기 기본적인 거 볼게요. 지금 보면은 컨센서스로 지금 PR이 16배 정도인데 이게 2018년도에 얘가 20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20배 정도 받고 작년에 15배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2018년과 19년에 없었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도 19배, 20배 받았는데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16배는 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렴하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몰려있던 게 가전으로 가죠. 네. 그리고 BTL, ATL에 몰려있던 게 디지털로 전환을 많이 했죠. 얘네도 그러니까 느렸지만 인크로스나 에코마케팅 같은 스타일로 변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야 되잖아 싶어요. 영업이익률도 4년 내 최고치입니다. 지금 8%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2기획이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삼성, 싸다.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증권. 죄다 그냥 삼성그룹 광고는 내가 다 맡아요. 다음은 이노션을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노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게 자동차 많이 팔리잖아요. 네. 더 팔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전기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노션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거 똑같아요. 경마장 가서 네. 경마지 보고 빨간 펜 치면서 엄청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프 그리면서. 근데 어떤 모르는 네. 대학생이 와가지고 말 이름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걸었어요. 그 사람 잭팟이 터져요. 그거는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그야말로 잭팟이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죠. 뭐냐면 막 차트에 선곡국 기본적 분석하고 회계사 막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벌 것 같죠. 아니 왜 회계사? 근데 어떤 회계사 비하 발언이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갑자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해도 잘 될 수 있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종목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 아 그거는요. 수익이 그런 투자 행태를 저희가 본받을 건 없고 저희는 확률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틈이 없네요. 자 그럼요 당연하죠. 자 어쨌든 자, 이노션 현대차 아이오닉 네. 5 예. 기아차 EV6 나왔죠? 네.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노션이 이제 활약할 차례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솔직히 건드리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네. SL 같은 거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 많이 했죠 한번 하고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부품주 사기가 어렵고 지금 살 거는 이제 이노션밖에 없어요. 아 혹시 자동차주에 관심이 있는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이노션을 사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자동차 부품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신차 라인업 네.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가 왔고 네. 현대차, 기아차도 옛날에 그 지명 광고를 막 무작정 때릴 때보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둘 다 디지털 광고로 전환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그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이노션도 한번 보죠. 자. 이노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사실 하락 채널 안에 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7만 5천 원 정도 선? 여기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얘도 한번 볼게요. 예, 여기도 보면은 크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이노션은 항상 현대자동차 그룹 물량만 하고 아주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냥 안정적이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오리콤은 요즘 완전 급등했는데 왜 이 회사는 뺐습니까? 아, 이게 좀 가장 제일기획 이노션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작고 네. 차트도 보시면 네.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있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있다는 거는 아, 하루 급등한 뒤에 흔들림이, 그만큼의 음봉이 나왔다? 흔들림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뺐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리콤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기획과 이노션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 틀은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 신진 미디어 네. 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인크로스,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근데 이제 전통적인 몸이 무거웠던 공룡들이 발을 돌리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네. 당연히 이노션보다는 일단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이 지금 변화의 몸부림이 공룡의 몸의 피부의 변화가 네. 보일 정도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통적인 배당주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측면도 지금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적인 광고 회사를 봤습니다. 제일기획과 이노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